혹시 그렇구나. 내가 엄청 착각했네. 웃지 마, 창필. 차라리 내가 말할게. 그럼 연희도 같이 촛불 불자. 연아, 이건 응, 만져봐도 돼. 정말? 아무한테도 말안할 거야? 어? 그러면 안 되지. 너는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하는데. 나는 진짜 네가 내 생일 챙겨주는 건줄 알고. 사실 여기 들어설 때부터 생일 장식이 있길래 혹시나 했는데, 진짜 큰 착각이었어.
보면 안 돼. 이런 표정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. 별로 예쁜 표정도 아닐 거고. 고마워. 내 생일을 축하해 준 것뿐만 아니라 전부.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그걸 내게 깨우쳐주는 건 언제나 너야.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을까? 올해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같이 있고 싶어. 허락해 줄래? 아, 부끄럽다. 아, 잠깐만. 만지면 안 돼. 너는 특별하잖아.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고 간지럽단 말이야. 아무튼 그러니까 안 돼. 아무래도 알아보긴 해야 할 것 같아. 처음엔 무서웠는데 여기서 뭔가 더 변하진 않는 것 같고. 고양이랑 너랑 놀다 보니까 잊어버렸어. 어? 근데 정말 괜찮은데. 괜찮다고? 맞아. 나는 변함없이 네 곁에 있을 거니까. 예지몽이라니? 뭐가? 설마.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드립니다. 지속 시간은 12시간입니다.
그 꿈이 말하는 게 진짜 꿈일 줄이야. 응, 사실은 조금 걱정되긴 했거든. 다행이야. 그래도 좋았어. 네가 날 의지해준 거. 또 변함없이 내가 옆에 남을 거라 괜찮다고 했던 말. 정말 행복한 생일이야.